공자의 제자 하면 자공이나 아내가 떠오르십니까? 공자에게는 이두 사람을 뛰어넘는 존재감을 가진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읽을 장에 그 제자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정편 17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유, 회여, 지지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드디어 공자의 제1제자라고 할수 있는 자로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고, 논어에서 공자와 함께 콤비로 개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로만 나타났다 하면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그런 제자인데요. 원래 이름은 중유고 자가 자로입니다. 공자와 아홉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 공자가 많이 의지한 그런 제자였는데요. 그런데 자로는 원래 무인 출신이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무덤인 산동성의 무시사당 화상석에 새겨진 그림만 봐도 자로의 씩씩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자로와 공자의 첫 만남이 사기 중리제자열전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로는 숱하게 꼬리로 된 관을 쓰고 산돼지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옆구리에 찼다. 그리고 공자를 업신여기며 때리려고 했는데, 공자가 자로를 예로써 대하며 살살 달래어 인도했고, 후에 자로는 유복을 입고 패백을 들여 죽음의 충절을 맹세하고 문인을 통해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이 내용만 보면 자로는 깡패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공자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감화돼서 그날로 칼을 내려놓고 공자의 문화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를 얻은 이후로 내 귀에 나에 대한 험담이 들리지 않았다. 자로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줬다는 말이죠. 공자의 무리는 흔히 유협의 무리 혹은 도의 무리로 불렸는데, 당시의 도는 도둑질을 하는 무리가 아니라 혈연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결속이 강했던 시대에 공동체로부터 이탈해서 떠돌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임금, 귀족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떠도는 사람들을 가리켜 도라고 했는데, 자로가 혼자 떠돌면서 살아온 도의 출신이기도 했고, 공자가 훗날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떠돌 때는 사람들이 공자 일행을 가리켜 도의 집단이라는 뜻으로 유해물이라고 했던 것이죠. 보통 육아를 공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공자 시대에는 상례와 장례를 담당하는 무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유라고 불렀습니다. 공자가 바로 이 유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자는 상례와 장례의 예를 유계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다른 과목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 이후에는 유가 선비를 뜻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월등히 나이가 많고 더 무인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 회여, 지지. 유는 자로의 이름이죠. 유야, 너에게 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마. 회가 가르쳐 준다. 아, 여기서 여자 여는 너 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시지야. 곧 안다고 할수 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언젠가는 알매 이르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해야만 인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유해 출신으로 누구보다 종교적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단을 배격했죠. 알매 대해서도 뭔가 욕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대단히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어렵거나 이상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색적인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없다는 신탁이 나왔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해서 명성이 있는 정치인과 작가, 장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혜를 시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최소한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다는 면에서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무지한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요?